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6월 30일입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발표된 한국갤럽의 여론조사에 따르면은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대표를 뽑는데 지금 후보자들이 4사람 나와 있습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방식대로 여론조사를 했더니 1위는 한동훈 38%, 2위는 공동 2위입니다. 원희룡, 나경원 각 15%, 꼴찌는 윤상현 4%였습니다. 국민의힘의 경선 방식은 80%는 당원 투표, 20%는 여론조사입니다. 그걸 섞어서 당락을 가르는데 50%를 득표하는 후보가 없으면은 결선 투표로 갑니다. 1, 2위 사이에 결선 투표가 이루어집니다. 자, 그런데 국힘당의 당원이 약 80만 명인데 그 중에 약 40%가 경상도입니다. 그래서 이 경상도 당원들의 표심이 중요합니다. 경상도 당원들의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는 매우 강합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상당수가 탈락해가지고 이탈해가지고 한동훈 지지로 지금 돌고 있습니다. 물론 보수 전체로 보면은 윤석열 지지가 반이 안 됩니다. 당원은 물론 좀 다르죠. 앞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영향력이 어떻게 미치느냐에 따라서 이 결과는 얼마든지 달라질 수가 있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친하다기보다는 어떻게 되든지 하여튼 반 한동훈으로 분류되는 사람이 세 사람이나 됩니다. 이 세 사람이 뭉치면은 자연스럽게 뭉쳐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결선 투표 과정을 통해서 한동훈의 대표 당선이 그렇게 안전하지 못할 것이라는 느낌이 듭니다. 이런 가운데서 요새 국힘당 경선 분위기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즉 윤석열 한동훈 갈등 구조가 지금 표면화되고 있습니다. 이 국힘당 전당대회는 보수가 분열되고 국힘당이 한동훈 대 윤석열 이렇게 지금 나누어지는 어떻게 보면 이중 분열 구도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이 전당대회가 국힘당을 통합시키고 그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보수를 통합시키는 쪽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점점 낮아지고 있습니다. 반대로 국힘당 전당대회가 국힘당을 분열시키고 보수를 분열시키고 그리하여 윤석열 대통령의 미래가 아주 불안해지는 쪽으로 갈 가능성이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원인 제공자는 물론 윤석열 대통령이지만은 특히 이번에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총선 참패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출마를 강행한 데서 빚어진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한동훈 양자다 책임이 있다는 거죠. 보수의 분열에 보수 괴멸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태어났다는 이 농담이 이게 농담이 아닐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국민의힘 대표 경선에 나선 한동훈 후보를 향해 다른 후보들이 일제히 배신자 프레임을 씌우며 공격에 나선 가운데 한 후보 측이 당원과 국민에 대한 협박 정치이자 공포 마케팅이라면서 반격을 했습니다. 이 용어가 벌써 이거는 같은 당에서 이루어질 수 없는 용어가 지금 사용되고 있습니다. 정광재 한동훈 캠프 대변인은 오늘 논평을 내고 아무리 공한증, 한동훈에 대한 공포, 공한증에 시달린다 해도 협박과 분열의 정치는 안 된다. 당의 축제가 되어야 할 전당대회에 협박과 네거티브, 분열적 은사만 등장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는 사실상 아무런 준비 없이 뒤늦게 나선 후보는 물론 이건 아마 원희룡 전 장관을 겨냥한 건지 모르겠습니다. 더샘의 정치를 외치던 후보 등 모든 당권 주자들이 한 후보를 향해 배신 운운하며 약속한 듯 인신공격성 공세를 펼친다. 발생할 가능성이 전무한 대통령 탈당을 입에 올리는가 하면 탄핵 시나리오를 언급하며 전당대회를 공포의 장으로 만들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걸 읽어보면은 이게 반한동훈 연대가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영향력 하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인식을 한동훈 측이 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정광재 대변인은 이어서 상대 후보들이 이야기하는 대통령의 탈당과 탄핵은 윤석열 정권의 성공을 돕고 우리 정당의 정권 재창출을 이뤄내겠다는 비전은 없이 단지 이번에 당권만 쥐면 된다는 야욕의 수단에 불과하다. 한동훈 후보가 법무부 장관으로서 했던 몸살이지 않고 거대 야당과 맞섰던 모습들을 모두 기억한다. 한 후보야말로 정부에 대한 부당한 공격을 가장 잘 막아낼 수 있다. 상대를 향해 어떻게든 씌우려는 악의적 배신 프레임은 분명 당원과 국민의 심판에 직면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체제에 대한 공한증이 정치권에 퍼지고 있지만 정작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체제에 대한 당원과 국민의 열망은 커지만 가고 있다. 한 후보는 오직 우리 당의 변화에 대한 열망과 성원을 동력으로 국민의힘을 이기는 정당으로 만들어 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나경원 후보는 취재진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특정인에 대한 배신이 국민을 위한 배신이 아니라 사익을 위한 배신이라면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라고 지적을 했는데 한동훈 후보가 검사 시절 수사했던 이명박 전 대통령을 만나고 나서 한 말이니까 이게 언중유골입니다. 원희룡 후보는 가장 적극적으로 지금 한동훈 후보를 비판하는데 인간관계를 하루아침에 배신하고 당원들을 배신하고 당정관계는 충돌하면서 어떤 신뢰를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건가라고 직설적으로 비판을 했습니다. 윤상현 후보도 전륜, 반륜보다 더 나간 전륜, 윤 대통령과 전련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전륜이 된 배신의 정치는 결코 성공할 수 없다고 공격한 바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윤 대통령이 지금 지지율이 국정긍정률입니다. 갤럽조사에 의하면 25%, 부정률은 66%나 됩니다. 윤 대통령이 낮은 지지율을 가지고 경선에 개입하려고 할 경우에 한동훈과 일부 당원의 반발을 불러가지고 역효과를 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동훈 후보가 지금 이기더라도 아주 근소한 차이로 이룰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되면은 한동훈 후보가 이기든 지든 국힘당은 분열상을 적나라하게 드러낼 것이고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의 관계는 더욱 악화될 것이고 이게 외부 충격을 받았을 때 대통령 탄핵의 길이 열릴지 모르는 그런 지금 아슬아슬한 상황입니다. 여러 번 제가 이야기했습니다만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여당으로서는 참 역사적 기록적 참패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된 반성이나 자기 성숙 없이 몇 달 지나자마자 바로 당대표가 되겠다고 출마했다는 것 자체가 이게 분열 요인을 안고 있으니까 이기든 지든 국민의힘 분열, 보수의 분열로 나가게 될 것이다 하는 전망을 갖게 합니다. 그러면 보수가 망합니까? 그건 아니죠. 다행히 지난 총선에서 한국의 보수는 구명정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 구명정이 바로 개혁신당입니다. 개혁신당이 비록 세습밖에 안 되지만은 아주 의미 있는 활동을 지금 국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준석, 이주영, 천하람 이 세 사람이 보여주는 의정활동 자체가 국힘당의 덩치는 크지만 보여주는 웰빙식 그리고 무책임한 또 야성도 없는 이런 죽어가는 보수의 모습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개혁신당은 두 가지 점에서 도덕성이 있습니다. 첫째, 전과자가 한 사람도 없어요. 유일한 정당입니다. 그리고 위성정당을 만들어가지고 국고보조금 사기를 치지 않았습니다. 국힘당이 분열하고 망할수록 개혁신당에 대한 이 보수층의 관심이 높아질 것이라고 봅니다. 감사합니다.